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에서 팬 여러분. 자,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몇 회입니까? 몇 번째죠? 27번째입니다, 27번째. 아, 예. 제독. 오, 많이 했네. 27번이면 27조가 됐다는 얘기. 27조인데, 27조 같으면은, 반년입니다. 어우, 벌써 반년 했습니다. 예.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신동보 제독님 나오셨는데, 우리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님, 고인의 명복을 좀 빌리는 차원에서, 예. 저희 한, 아이고, 너무 안 됐습니다. 예, 잠깐, 묵념 잠깐 하시고 예. 들어가시죠. 예, 일단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이좀이좀 답답한 마음 다 이렇게 좀 털어버리시고 좋은 곳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수 사령관님이 던진 메시지는 자기를 몸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던진 메시지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단 1cm도 고개 숙이기 싫다. 국민 여러분들도 고개 숙이지 마라. 그리고 우리 후배, 국군, 우리 후배들도 공산주의자들한테 고개 숙이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이 나라 꼭 지키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고요. 예. 어제 장례식 치른 것 같죠. 예. 12월 7일 날 두신 자기를. 아, 이게 예. 금방인데, 보니까. 문정동으로 나오던데, 그 법조타운. 예, 정확하게 어딘지는, 법조타운이 예. 근처인 건 근처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정말 그 안타깝기에 참 이럴 데 없습니다. 예. 사실은. 사실은 보니까, 영장 실질 심사하러 갈 때는 수갑을 차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쭉 나오는데, 예. 뭐 흉악범도 아니고 예. 도주으로도 없잖아요. 도주, 그런 경우에 수갑 채우는 모양이에요. 난동을 부린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자해를 할 수도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수갑을 채우는데, 아니, 지금 자발적으로 조사받으러 나오신 분이, 무슨, 그런,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 공산주의자들을 막아섰던 북한을 막아섰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흉악범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을 막아섰던 기무사나 국정원 직원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근데 수갑을 하여튼 채워가지고 인격살인한 거죠.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틀 전에 12월 10일 예. 세계 인권의 날이었잖아요. 예. 아마 세계 인권 헌장이 제정된 지가 70년 되는 예. 모양인데 그 기념식에 역대 대통령이 두 번째로 이제 그것도 대한승공회 예. 성당에서 이제 하는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기념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인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자기가 지시해가지고 예. 사실은 그 이재수 장군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 대통령 직접 지시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대통령 하명 수사니까 예. 뭐더 잘하려고 했겠지. 과잉자 충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수사에다가 뭐 표적 이게 하다 보니까 수사까지 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검찰에서 열심히 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뭐 보여주기 위해서 한것 같.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 행태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민병원 그 저기 전병헌 저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현 정권의 정무수석이 조폭한테 돈 몇억 받아가지고 구속 그 사람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딴 사람은 구속도 안 했죠. 구속도 안 또 했죠. 구속한 사람도 예. 수갑을 안 채웠어요. 영장 실질 심사하러 갈때 예. 수갑을 찬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떻게 수갑 채웠습니까? 이 수갑 채우는 거안 채우는 거 보자고. 예. 그리고 그리고 뭐 저기 아들 방도 뭐 압수수색하고 아들 방도 뭐 압수수색하고 안희정 전 도지사 그 양반도 이 수갑 안 채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커져 버렸는데 예. 예. 정부 책임 있는
누구도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그런데 예. 검찰이 딱 한마디 해서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나머지 입 닦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 이게 왜 제가 이제 함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예. 한반도 인권과 평화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예예. 거기 김태훈 변호사가 저 대표 변호사인데요. 예예. 회장이죠. 예. 저도 잘 알아요. 예. 제가 재판 받는데 한변 변호사 지원을 좀 받거든요. 아, 예, 무료로.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한변 사무실도 한 가보고. 예. 뭐 제가 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예,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예, 예. 풍자 누다. 근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예, 예, 근데 한변에서 예.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예. 그 7월 며칠 전에 예, 예. 발표를 했는데 그게 조선일보에도 그게 저 소개가 됐어요. 아, 기사가 그래서, 나왔는데. 예, 예. 근데 이게 한변의 결론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재수 예. 장군이 예. 그 투신 자결한 운임 제공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 행사상 예. 책임을 부산할 수 없다. 이 아, 결론이에요. 예. 왜 그러냐? 예. 근거가 딱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수 장군에 대한 이 강압수사, 표적수사. 예. 예. 심지어 별건 수사로까지 예. 확대돼 버렸는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불행이 한 일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7월 10일 날 문재인 예. 대통령이 인도 방문했잖아요. 예. 예. 인도 국빈 방문할 때 예. 인도에서 현지로 그 전화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아 기무사 관련 뭐 조사.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예. 그다음에 계엄령 문건 파문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예.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아. 그러니 수사라고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특별수사단이 무려 31명이 예. 예, 군, 예. 군 검찰, 그다음에 그 민간 검찰, 예. 민간이 아니죠. 저 그냥 검찰 합동으로 예. 7월 16일부터 수사를 했어요. 예예. 했는데 수사하고 있죠. 이제 예. 그럼 뭐 이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이걸 예. 불법으로 규정하진 않았다고. 예예.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예예. 이래 됐는데 수사를 76 하고 있는데 7월 27일 예. 수사 개시되고 딱 열흘째 되는 날이잖아요. 정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있었어요. 예예. 그게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있어. 근데 정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예. 그럼 국방부 장관 주재하에 예.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계엄령 검토는 예.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예. 예? 구시대적이고 예. 딱 이 말했어요. 불법적인 일탈행이다. 아예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불법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불법으로 아예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검찰이 좀 예. 행태가 예, 예. 그냥 그게 맞춰서 수사하잖아요, 주로.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증의를 해버렸으니까, 그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검찰에서 그냥, 이걸 무조건 죄를 만들어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턱도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수 장군이 자결한 원인 제공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뭐 죽이라고 그냥 뭐 그렇게 한면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명령한 거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세월호 뭐 문건 세월호 관련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난동 못 뿌리게 그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그렇게 저기 뭐 지시했다 그러더만요. 그것도 그렇고 그 계엄령은 기무사는 항상 그런 계엄령이나 계엄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가 안위를 위해 가지고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이 사람들 기무사 사찰로 예. 일방적으로 예, 예. 예단을 해가지고 예.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그 결과가 이제 이런 분위기 초래한 건데 예, 예. 아, 유족들 기무사는 그게 저 세월호 사건 때 예. 제가 방송을 70분을 나갔다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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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종편 지상파 포함해가지고 예, 예. 제가 안 나온 방송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연합뉴스, 연합뉴스, 예, 예. 그다음에 YTN. 예, 예. 뭐 TV 조선 채널 A, 예? 예, MBN, 그다음 JTBC, 예, 예. 뭐 안 나온 데가 없다니까. 예, 예. 그 하루를 다 하루에 다섯 번 출연한 적도 있고. 근데 세월호 사건 내가 잘 알아요. 예, 예. 근데 세월호 사건 때 주로 누가 구조했죠? 해군이었습니다. 그 SSU하고 UH가 들어가 해남 구조대가 예, 예. 예.
주축이야, 주축. 예, 예. 근데 해남구조대, 그 다음에 유대치까지 예. 동원돼가지고 했잖아요. 예, 예. 물론 해경도 가고, 민간 뭐 잠수사까지도 갔지만, 실제 그 예. 위험한 예. 그 조류가요, 그 사실은 구조 불가능한 해역이라니까. 그죠. 그 3노트 이상이면. 원래 미국 같으면은 조류 유속이, 조속이 1라트 이상일 경우에는요, 예, 예. 수중 그 작업 금지입니다, 금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예. 최하가 1라트야. 그러니까 보통 3노트 이상의 침몰지점이에요. 예, 예, 예. 그거를 목숨을 걸고 이걸 했어요. 했는데 그럼 기무사가 뭐 하는 거예요? 군 병력이 수천 명이, 예, 예. 그다음에 해군 군함이 수천 해가지고 동원돼가지고 예. 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무사 그렇죠. 당연히 가서 예.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유족들이 또 유족들이 얘기도 듣고. 예. 그다음에 얘기는 기무사 소속 예. 부대원의 예. 가족이 또 히어로 유족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사찰을 해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정당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야. 기무사는 정당한 활동을 했는데 그걸 예. 그냥 완전 사찰 일방적으로 매듭버려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국정원이 했다 무슨 뭐 소위 뭐 미군 잠수함이 충돌했다 뭐 온갖 거짓말에 루머가 돌고 하니까 야 그런 이상한 불순 세력 소위 말해서 북한하고 연결된 선동 세력들이 이 세월호 이 뭡니까 구조하는 거 방해할까봐 기무사에서 야 이거 철저하게 그런 선동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이 우리 군이 이 소위 말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구조하는데 방해할까봐 거기 방해한 사람 이거 다이빙벨인가 이상한 놈들 와가지고 사기꾼 새끼들 와가지고 예. 방해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 거 철저하게 막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게 대한민국 군대가 하는 게 모든 게 지금 다 그 지금 이 군대를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뭐 기무사도 그냥 뭐 무슨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무슨 사찰이 해가지고 멀쩡한 기무사령관을 갖다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게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지시를 해서 예. 검찰로 하여금 예.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하도록 사실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죠. 예. 그 결과가 이 아까운 진짜 군인이 예. 그 예비역 삼성 장군이 예.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 압박 때문에. 예예.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인권은 세계 인권의 날에 가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기를 인권을 얘기할 그게 저 됩니까? 아니 인권 이야기하는데 북한 인권은 이야기 안 하니까 미국에서 그 최룡해하고 그 세 명 나머지 두 명의 총 세 명을 갖다가 강간 뭐 납치 폭행 뭐 등 반인륜적 범죄자로 그 낙인을 딱 그 찍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딱 그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세계 인권의 날 기념사를 예. 하는 예. 그날 예.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 예예. 미 국무부가 예. 최악의 인권 예. 최악의 인권을 이유로 최용해 노동당 부위 그리고 북한 2인자 아닙니까 그죠, 실제 예, 예. 이를 포함해서 개인 7명? 아 개인 3명 예예. 뭐 이래가지고 저 기관도 포함해서 저 예. 제재 그걸 추가로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예, 예, 발표인데. 예, 예. 근데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과 미국은 예.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제재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기념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아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헌법상 우리 그 국민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왜 소위 말해가지고 이런 마귀 이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사탄이에요. 이 북한 이 저 김정은이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마귀와 사탄 그 테러 단체를 그 수장을 갖다가 붙잡고 안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카톨릭 신자분들 카톨릭 신자분들 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합니까?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그리고 뭐 김사 보면은 예. 너무 위선적인 게요. 이게 조선일보인가요? 이 사설에 놓여 돼. 예.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에게 인권 말한 대통령 예. 사설 제목이야. 야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인권 날 기념사에서. 예.
한 얘기도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 지난주 방송했지만 예. 최후 진술. 예.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인격 살인에 갖고 온 그렇게 모독을 국회에 발급할까 국회인데 그 글마 들고 왜 처벌 안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표창원 그 구속시켜야지 그러면. 어?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시는 대통령께서 예. 그거는 왜 수사 지침을 안 주네? 가이드라인을. 예. 왜냐면 이재수 살인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근데 그렇죠. 해외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예. 특별 수사단까지 만들어서 구성해라. 예. 그리고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석상에까지 직접 가셔 가지고 예. 또 이거 불법 일탈행위다. 그 자기가 판사까지 이렇게 아닌가요? 친절하게 예. 지침을 주신 대통령께서 예예. 전직 대통령을 발가벗기가 국회 그런 난 그림을 그 놈들은 왜 그냥 그러니까 어? 말이 없냐 이거야. 그 맹백한 타인의 권리를 자기가 여성 인권 대통령이라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는데 왜 여성 인권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유린하고 짓밟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입만 열면은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예요, 국민 여러분. 그 위선의 정도를 넘었어요. 지금 예. 그 대통령 하는 게 지금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예? 제일 대표적인 게 북한 핵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에 거의 지금 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실체가 예예. 전혀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게 거의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북한에 대해서 그냥 그 한상만 심어주고 있거든요. 선생님 있고 국민들이 계속 기대감을 근데 기대감을 할 수 없는 게 김정은이 뭐 답방한다는데 지금 물건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사실은 끝났어요 저거. 그런데 저 뒷감당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측근에서 보좌는 안보라인 특히 어떻게 감당할지 나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속인 거든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속인 거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야 남북 군사 그 합의서 우리 그 저기 못 따르겠다 해병대에서 NLL 비행 금지 추진 우리 그거들 못 하겠다 우리는 비행하겠다 정찰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해병대가 예. 한강하고 그다음에 수해 NLL 예. 그래 이제 이게 구속 조치로 그 9.19 남북 군사 합의 예. 그것도 확대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예. 국방 그러니 아마 국방부에서 해병군 해병대 국적에 해당되니까 예. 의견을 아마 확인한 것 같아요. 예. 해병대에서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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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헤론이라고 이스라엘제 그 무인인데 헤론 정찰이 안 된다 이거. 아. 그럼 헤론을 그 도입해서 해병대에서 배치한 이유는 예.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아니 정찰 못 하면 헤론 그냥 무용지물이야. 그럼 그게 국방 예산 낭비에 예. 국민의 세금을 예. 낭비한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은 헤론을 그러면 폐기할 수도 없고 예. 정찰을 해야 돼 못 한다 이거야. 예. 두 번째. 백령도의 그 천안함 폭침 뭐 어? 예.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예. 백령도 서북 도서 방사령부를 만들어서 예. 백령도 연평대 그 전력을 보강을 했거든요. 예. 추가 위협에 대비해서 예. 거기에 코브라 헬기를 갖다 놨다고 예. 백령 예. 코브라 헬기가 뜰 수도 없어. 예. 그 정찰 딱 금지 무기 뿌리잖아요. K9 자주포 그 뭐야 저기 사격 훈련도 못 한다면서요. 아, 그거는 저 일전에 보도가 됐잖아요. 예, 예. K9을 그, 내가 저 전단장 할 때 백령도 연평 다 가봤어요. 예, 예. K9 그거는 다 직접 봤다니까. 근데 예. 엄청 커요, 예, 포가. 예. 그 포가 실사격 훈련을 해야 예. 포 성능도 확인하면서 예. 그 전비대에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못하니까 그 K9 포를 육지로 실어와서 예, 아이고야. 육지 사격장에서 예. 사기 훈련을 했다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계 어느 나라 군대가 그런 군대가 있어요. 사격을 못하는 포대를 그 현지 부대에서 못해가지고 그 육지까지 그것도 배를 실어 나 와서 예. 한다. 그러면 그 시간 낭비, 예산 낭비, 그게 또 그 실전적인 사기 훈련 됩니까? 현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브라의 공개, 그다음에 북한의 공기 부양기 수백 척 있잖아요. 예, 예. 고안포부터. 예, 예. 이게 그냥 그대로 인천까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예. 아파치 헬기예요. 예. 아파치 헬기로 가지고 그냥 꼬는 걸 그냥 예, 하면 되는데 왜냐 함정으로는 제한이 있어 수심 때문에 예. 공기 부양정 수심 제한이 있거든. 예. 뻘고 뻘이고 막 가잖아요. 근데 예. 함정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헬기가 제일 유효한 수단이라 이거야. 제가 해군대학 다닐 때 예. 1989년도인데요. 해군대학 전교반 다닐 때 그 교육 그 끝날 무렵에 예. 전투부대 예. 나누어서 예. 방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전에 그 연구회에서 발표할 과제를 받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인솔한 팀은 해군 이함대로 방문했어요. 예. 근데 이함대에서 사전에 해군대학에 학생들이 와서 이거를 연구해서 좀 아. 그 발표해달라.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제가 발표했다. 예, 예, 예. 그게 뭐냐? 공기 부양장 위협에 대해서 예. 대한 대응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공기 부양장이 그때도 제가 사실 주장했어요. 이 헬기 외에는 유한 수단이 굉장히 제한된다. 그런데 예, 예, 예. 지금 현실화됐다니까. 예. 아파치 공격 헬기로 가지고 이걸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예. 아파치 공격이 그러니까 출동도 할 수 없고 예. 사전에 그 대비한 대비 훈련도 할 수 없다니까. 예. 그럼 해병대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지금 그 근데 해군에도 예. NLL 쪽에 또 비행 금지구역 확대 그러니까 예. 해군도 반대 그 의견을 낸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아니 그럼 왜냐면 그 다 그 뚫리면은 뭐 저기 평양 아니 저 인천에 그 인천 뚫리고 인천 뚫리면 서울 뚫리고 그 저기 평택 해군기지 다 뚫리면 아 그 당연하고 예. 당연히 수도권 수척 방방이 무너지는데 예. 그 이전에 예. 해군 해병대 예. 부대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백령도 해군 해병대 일단 저기 어 진공으로부터 어, 예. 자기 부대 자기 부하 장비들 지켜야 되잖아요 백령도에 있는 그 자체가 보장이 안 돼 그런데 뭐 그 완전 그냥 수갑에 묶이겠다 이게야 군사력을 예. 그 수갑 얘기가 나왔는데 어? 이재수 저 장군 말이죠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 수갑을 묶었잖아요 그걸 예. 이재수 넣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예. 군사력까지 북한 눈치 보면서 예. 김정은 눈치 보면서 수갑을 묶어놔도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 있는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예. 사용을 못하면 그 수갑 묶이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한심한 거죠, 한심한. 그러니까는 그 저기 뭡니까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 병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북한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게 옛날에요. 옛날에 네. 이게 사실은 어디 보도된 적이 없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인가 그래요. 예. 우도 있죠, 우도. 예예. 서해 5개 도서가 예. 서쪽으로부터 백령도. 예. 그다음에 대청도가 있어요. 예예. 그다음에 동쪽으로 오면서 연평도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소연 대연평도 소연평도 그, 나뉘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우도가 있어요. 제일 안쪽에 예. 그 연평도하고 인천 사이에 우도라는 예. 섬입니다. 아, 예, 무인도. 예, 예. 나머지 섬은 다 사람이 살아요. 예. 우도는 무인도예요. 예. 그건 해군 해병대만 있다고. 우리 장병들만 가서 지키고 있다고. 예, 예. 그 해병대는 기지 방어하는 거고 예. 해군은 그 레이더 사이트 예. 전탄 간수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도 기지에 예. 물이 빠지면 북한으로 연결돼요. 아, 예. 이게 뻘이 야간에 북한이 병사들이 야간에 잘 때 예. 우도로 쳐들어와서 아, 예예. 다 잘 때. 예. 그래가지고 우도 그 잠자고 있는 병사들 목을 베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게 민감한 지역이라니까, 이거. 예. 그런데 거기 민감한, 우도가 이제 조금 오른쪽 가면 한강하고 이어져요. 예. 근데 지금 한강하고 공동수로조사를 예. 12월 9일날 완료했다 예. 하면서 국방부에서 예.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민간 상선이. 민간선박이 다닐 때가 어디죠? 다닐 북한의 민간 선박이 그쪽으로는 없어요. 예, 북한의 민간 선박이 있습니까? 그 북한 해군이 운영한다고. 그죠, 어선까지. 예. 그쪽 접촉해. 제가 예. 잘 아는데 예. 북한 어선까지 그 군인이에요. 예. 근데 무슨 민간 선박이 그걸 그 통항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수로 정보를 예. 침투 정보 북한이 수십 차례 그 침투했거든. 예, 예. 그쪽으로. 예.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침투하려면 침투 수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어디로 가면 뭐가 암초가 있고 어디로 그죠, 그죠, 예. 수심이 어떻고 이걸 쌍그리 북한에 제공한 역효과를 이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다 줍불었다 이거야. 침투 정보를 이렇게
어? 엉터리 짓을 하고 이렇게 예. 핑계를 댄다 이거야. 예. 나는 이게 국방부 이게 저 아니 국방부 장관은 이게 정경도 장관이 나 이 제정신인지 사실 참 의구심이 들어요. 이 야, 제정신이 아니고 아니 이게 그, 나중에 예. 끝나고 다 여적죄로 다 사형시켜야 돼. 이게 저 앞에 송영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고 예. 지금 저 공군 출신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예. 나중에 예. 정말 이직죄로 재봤습니다 이거.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여적죄로 해군 해병대가 예. 이번에 이거 확대하는 거, 예. 그 저 비행 금지 구역 확대하는 거 반대한 거 이거 예. 어떻게 나 할지 나 눈여겨 지켜볼 거고요. 예. 내일 그 10시 반에 예. 성우회라고 있어요. 예배 장성들 예. 그 모임인데 예. 성우회 정기 총회가 있어요. 예예. 국방 컨벤션에서. 예. 그 국방부 장관 온다 그러더라고. 예, 예. 와서 이거 남북 군사 합의서 이런 거 설명한다면 내일 내가 만사 지키고 그냥 가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 저 우리 서울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내가 가지고 제가 만일에 예. 엉터리 이야기하면 제가 현장에서 예.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그 예. 국방부 장관 제가 단단히 각오하고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 저기 그 성우에 저 우리 예비역 장군님들 내일 계란 한 판씩 들고 가가지고. 그 저기 그 정복 입고 나오면 거기다가 그냥 계란을 던져 버립시다. 야 네가 별이냐 이 새끼 하고 어떻게 북한에 그 저기 민간 선박이 없다는 거는 그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거를 야 거기다가 제가 더 한심한 게 예. 어제 보도에 나왔는데 예. 한미 연합 훈련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봄에 하는 키로 리졸브 그 제주 연습부터 예. 가을에 하는 저 얼치 프리든 가디언 예예. 이게 대규모 지수 연습이거든요. 예예. 이 훈련 명칭을 바꾼다는 거야. 예. 왜냐면 이게 훈련 명칭을 정할 때는 그 훈련에 성격이 예. 그 규정돼 있잖아요. 그 제목만 들어도 아 이런 성격의 훈련을 하는구나 한미연합으로. 얼치 프리든 가디언 그렇죠. 뭐, 예. 딱 이게 킨 이졸브 뭐 모르잖아요. 예. 그 훈련의 내용이 예. 성격이 그거를 없앤다는 거야. 예예.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19-1 연속. 예. 19-2 연속.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 처음 하는 연속. 무슨 이런 황당한 그 있지,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 눈치 보고, 예. 어?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나머지 훈련은 뭐 독수리 훈련이고, 뭐 야유 기동 좀 하는 거 있죠. 예. 사월대라는. 뭐 등등, 그 비질런트 에이스 공군 기동 이런 거 전부 다 다 유예돼버려서. 예. 연합훈련도 지금 저 안 하잖아요. 예. 근데 하더라도 명칭을 바꿔 한다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고든창 같은 그 미국 그 저 유명한 사람 그 저 그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북한의 간첩이 대통령 하고 있다고 아예 대놓고 그냥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예.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 예, 예. 저는 뭐 간첩이다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예. 부적절하게 느끼고 한데 근데 국민들이 계속 그렇게 예. 인식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든 게 그죠. 내용이 예. 정부 정책의 내용이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코레일 또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코레일 사고 나니 보니까 코레일 탈선 당시에 코레일 직원이 이상 신호를 느끼고 확인하러 가고 있었다. 근데 뭐 그 저기 신호기에 뭐 케이블이 거꾸로 꽂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우리 저기 올림픽 때만 4,135회를 운행했는데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누가 가서 예. 임의로 이거를 A 코드가 있고 B 코드 있잖아요. 예. 이걸 바꿨겠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서울로 오는 이 레일이 이리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분기점이 있는데 예. 레일이 방향을 보고 이게 레일이 이쪽으로 붙는 거야. 예. 그러면 서울로 가는데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바꿔면은요. 예. 이쪽으로 붙어버린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열차가 이쪽으로 갑자기 하니까 탈선하는 거죠. 레일이. 뭐 그래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는 이 이거는 그 이렇게 충돌시켜가지고 오는 차 가는 차 충돌시켜가지고 아니 그 레일을 바꿔버리면 이쪽에서 오는 차는 원래 지 레일로 가는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오고 하면 그 충돌하면 그 대형 참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누가 이게 손을 댄 것 같은데 CCTV도 없대요 여기. CCTV도 없고 예. 한 단계 여기 모든 열차에는 블랙박스가 예. 기관차에 예. 있대요. 예예. 근데 여기는 강릉선은 블랙박스 예. 갖춘 열차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발주를 한다고 예.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예. 아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말 정말 예.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개인이 개인 자가용도 아니고 말이야 예. 국가가 운영하는 이게 엄청난 그 저 안전 위해서 가지는 예. 안전 제1의 그 열차를 블랙박스도 없이 운영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저기 개인 차도 다 블랙박스다. 제 차도 있어요. 예. 아니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은 앞에만 블랙박스 다는 게 아니고 좀 심한 분들은 뒤에도 블랙박스 달아가지고 카메라를 앞뒤로 달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누가 받으면 그것도 다 녹화를 뜨더라고. 제 차도 예, 예. 제 차가 뭐 좀 조금 중형차가 있었는데 예, 예. 집에 차 두 개가 필요 없잖아요. 예, 예. 그걸 다 처분해 버렸어. 예. 저는 이제 집 사람 경차에 경차 조그만한 거 예, 예. 어? 예. 그거 그냥 필요할 때 그 같이 타는데. 거기도 블랙박스 했어요. 예. 그럼 왜 블랙박스 뭐 탈 필요는 뭐 있냐? 한데 아니라 얘기야. 예. 이 만일에, 어? 이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그 다른 차가 박을 수도 있고, 예. 우리 차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아예 집에 그, 저, 안여자도, 예. 어? 아주머니도 그런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아니, 열차에, 예. 블랙박스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빠진 거야. 이 정신 빠진 정부라니까. 정신 빠진 것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열차에도 그러니까 수갑을 채워놓은 거야. 열차에도 수갑 채우고, 그 북한 인권, 남한, 대한민국 인권 전부 수갑 채웠고, 우리나라 군사력도 수갑 채우고. 아니, 지금 자꾸 수갑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임종석이 그 밑에 옆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수갑 차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1차 사고가 최근 3주 사이 11불이 일어났답니다. 예. 아,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게? 3주면 21일이면 이틀에 한 번 꼴로. 그러니까, 열차 예. 사고 일어난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코레일 사장부터 뭐, 전대 2기 의장 했다면서요. 임종석 비서실장 앞에, 예. 선배라고 그러는데, 예. 다 그런 사람들이, 예. 근데 이사들도, 예. 전부 낙하산이야.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냥, 예.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들이에요. 예. 운동권 출신들이라 이거야. 예. 열차에 열차 모르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K자도 모르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그, 이걸 운용 책임자로 있었다. 이런 KTX 저기, 코레일의 사장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경쟁자는 철도 관련 최고 전문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 제껴버리고 이 전대협 출신을 집어넣는데 전대협이 여러분 뭐 하는 데냐면요. 북한 지령바다가 한국에서 테러하고 그 남한 내 공작하고 하던 그 간첩 조직입니다. 그게 전대협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했던 놈이 임종석이고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그걸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구속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두 달 사이에 예. 그 전에 그 KTX 탈선 사고 예. 나기 전에 예. 뭐 있었죠? 고향 유류 주장소 폭발 사고 있었죠? 예. 그다음에 KT 예. 아현 어? 예, 아현 그 지사 그 지하통신고 화재 있었죠? 백성요. 예. 이게 여드는데 내가 계속 주장하는데 예. 이거 대공 용역증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예. 왜 군은 이 가만히 있느냐? 예. 예를 들면 이거 북한 그 공작군이나 간첩이 말이에요. 예. 어? 예. 이거 안 했다고 뭐로 지금 보장할 수 있냐 이거? 예. 이거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걸 케이블 거꾸로 꽂을 수 있냐 이거야? 예. 그죠. 예. 이건 그러니까 그 저 코레일에서도 그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두 가지 예.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부실 시공과 유지 보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고 직전에 케이블 해서는 이미 조작 가능성. 그런데 예. 앞에 거는 가능성 없고 이미 조작이란 말이야. 이미 조작을 누가 했느냐 이거 아니고 예. 누가 이미 조작했느냐 이거 밝혀내야 되는데 예. 당연히 지금 남북 이렇게 대치하고 북한이 그 무수한 도발을 해온 집단이 예. 그대로 있는데 예. 당연히 그걸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죠. 예. 왜 안 하냐 이거야. 예. 나는 이게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지금 이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 자꾸 이 탈선이 이렇게 뭐 이게 자꾸 사고 나면 나중에 이게 초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는데 그 전대협 출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테러 단체의 그 의장을 지냈던 사람을 갖다가 철도의 그 코레일의 사장으로 앉혀놨다는 거는 이거 아주 심각한 거고. 전대협 출신들, 그러니까 북한 지령받고 활동했던 테러 단체가
출신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북한 지령받고 청와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며칠 전에 예. 그게 12월 8일 날 예. 북한 헬기 두 대가 예. 전속 조치선까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F-15 출격하고 말이야. 예. 이게 다 보도됐잖아요. 예. 이거 왜 그럴까요? 나 톡톡 찔러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 대비대지 다 확인하는 거야. 예. 이것이 이거 나 다 이게 KTX 사고 어? KT 통신구 화재 사고 나 이렇게 하고 계속 제 머릿속에는 예. 뭐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나 국방부나 합참에 군에서는요 예. 전혀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 조사해 안 나 개입을 못 하고 있다니까. 개입도 아니, 할 생각도 안 하고. 국가 안보실은 어디 갔습니까? 그 뭐 하는 사람 국가 안보실은 뭐 하는 놈들이야 이거야. 어? 정의용 안보실장인가 뭐. 예. 뭐 아니 그 저 정의용 안보실장은 국가 안보 이런 전문이 아니고 아예로 노동 관련 노동법 관련 그거 전문 전공이었다. 정말 참 희한한 사람들을 예. 해놓고 어? 예. 다 말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인권을 예? 예? 그다음에 북한 인권을 예. 수갑을 채워놨다. 나 예. 이렇게 보는 거야. 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안보 예. 분야. 예. 인권. 예. 말은 뭐 대통령이 뭐 세계 인권 날 기념사다 하는데 전부 북한 인권 다 빼고. 예. 어? 그냥 미사일 요구만 늘어놓고 있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인권 문제도 손발을 묶이고 이재수 장군이 이게 다 대표적인 사례고요. 예. 예. 응? 예. 그 다음 안보. 예. 아, 우리 스스로가 이거 그냥 정찰도 못하게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갑을 채워놓은 게 수갑을. 예. 어,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이게 나라입니까? 뭐 이게 나라냐고 예. 뭐 촛불 뭐 이런데 이게 촛불 정권 뭐 촛불 정권이라 스스로 촛불 정권을 그러잖아요. 예, 예. 그거 뭐야 그 이재명 지사 그 이번에 기소돼가지고 예, 예. 기자회견 자기가 자청에 했더군요. 예, 예. 자기 스스로가 촛불 정권이야. 예.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예. 촛불 정권 정의를 그래 했다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촛불 정권에도 매번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것도 그러고 그 저기 뭐야 문준용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그 불법 그 채용 비리 그 이야기 하니까 민주당에서 벌떡 일나가지고 뭐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막 그러고 또 왜 수사 안 합니까? 그거 다 수사해야지 그 적폐인데 그것도 아무튼 저 아무튼 그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우리가 저 법의 이름으로 이 다 이 여적죄로 이거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이 그 지금 최룡해를 이 북한이 저기 아 이제 미국이 북한 인권 유린 이제 범죄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2인자를 낙인 찍었다는 거 그 다음은 김정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김정은이는 2년 예. 전에 예. 이미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제재 대상자예요. 아, 예. 김정은이가 예. 이미 제 지정됐어. 예. 그다음에 그 동생 있죠. 여기 김여정이는 예. 또 작년에 지정됐고 아. 이번에 네 번째 지정된 예.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강간범을 껴안고 지금 그 강간범 두목을 껴안고 지금 좋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까? 같이 밥 먹고 그 아니 냉면이 넘어가요? 강간범하고 같이 밥 먹으면은 그 냉면이 넘어갑니까? 그리고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김정숙 여사도 그 저기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당신 남편이 지금 강간범 좋다고 껴안고 하는데 아니 자기 아니 그럼 그 강간범을 좋다고 껴안고 그러면은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김정숙 여사 강간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데 그 좋다고 그 야 이 저거 정신병자들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 예. 저 안보 인권 문제뿐만 아니고 예. 경제도 예. 저는 수갑 치는 것 같아요. 예. 체제 임금 뭐 예. 주고 50시간 이게 뭐 지금 저 지방 이런데요. 예. 뭐 창원 저 공단을 포함해서 예. 전국적으로 예. 이게 공장을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데 아, 그렇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 제가 친구 중에 그 사업하는 어? 예. 그 저 중소기업체 운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막 들어보면 아이고 더 듣기가 민망할 정도라니까요. 예. 그럼 경제도 부추는 거고 그리고 원전 그 탈원전 정책하면서 예. 전력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예, 예. 뭐 그저께 신문에 났잖아요. 중국 러시아에서 뭐 전기를 수입한 아 대한민국이 언제 전기 에너지 자립한 지가 언젠데 예.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보다 못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 전기가 뭐
지금 그 북한 땅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마 전기 그거 다 내야 될 거예요. 북한에. 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이 짓을. 그다음에 방산도 있잖아요. 예. 방산도 그냥 원전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꼬이 들어가면서 방산까지 지금 그 뭡니까 수리온 헬기 있잖아요. 예. 부산 헬기. 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얼마 전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예. 그 사겠다는 의향까지 빚지 했다니까.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련 헬기도 직접 다 보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공을 들였는데 물건 와버려서 예. 오늘 보니까 필리핀에서 수련 뭐 경쟁이 없다. 예. 가성비가 안 맞다. 그래서 미제 그 UH-60 있지 않습니까? 예. 블랙홉 그거 사겠다. 표명했대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KFX 한국인 전투기 KFX 사업 이것도 인도네시아가 난식을 한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되는 게 없는 거야. 되는 게 없어 지금. 아니 왜냐면은 이게 대통령이 정신이 똑바로 박해도 이게 그런 첨단 무기체계나 이런 거는 이 뭐 고장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 이런 식으로 북한 소위 말 북한이 지금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샀는데 그러면 그 수리온의 그런 그 뭐야 헬기의 전력이나 이런 뭐 작전 성능이나 이런 게 북한에 넘어가고 중국에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못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나 쳐다보다가 예. 모든 게 지금 말이에요. 그 경제 문제, 예. 안보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예. 이거 완전히 그냥 수갑이 채워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김정은이 그렇게 눈치 보면 김정은 본인이 지금 답방 제가 보기에는 물건 갔어요. 못 와. 김정은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지게 지 스스로 예. 신변 보장이 안 되겠구나. 예. 남한에 가면은 예. 이게 확실히 제가 계산한 거. 그럼 예. 두 번째는 내려와가지고 신변을 위협을 감수하고 어떻게 내려왔다 이게 살짝이라도 예. 실익이 없어. 얻어갈 게 없으니까. 왜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못 준다니까요. 그죠. 예. 미국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어요. 예. 방법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익도 없고 신변도 부전하는데 예. 그다음에 체제 유지가 안 되잖아요. 체제 이게 김정은이 대한민국 방문했다 하면 북한에도 보도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북한이 인민들을 갖다가 예. 전부 속여가지고 우상화로 예. 지가 다 예. 이렇게 예. 어 세뇌를 시켜놨는데 예.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만 했지 얻을 게 없다 이거야. 예. 그런데 왜 내려와? 그죠. 등신하면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마가 아주 나쁜 놈이지만은 예.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문재인 이게 우리는 전혀 안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예. 문재인 대통령 이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근데 이게 국민들이 그 참 입에 올리기 민망한 예.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그 내려오면은 그 살인조, 살해조, 뭐 저기 뭐 척살조, 뭐 체포조 일단 내려오라고 내려오면은 그 저기 뭐 자기 한몸 던져가지고 같이 자포가겠다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내려왔는데 옆에 그 카퍼레이드 하는데 옆에서 계란 집어 던지기 시작하고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야 개엑스야 나가라 그런 거 다 보도될 건데 그러면은 호텔도 미리 예약해놓고 뭐 예. 뭐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고요. 예. 우리 국민들을 너무 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절대 영화가 말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라도 나가겠어요. 예. 자, 오늘 뭐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국민 여러분, 일단은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은 평양에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소를 설치한 다음에, 김정은과 그 수하들을 모두 다 전범재판소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남한 내 그 주사파 세력,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임종석이 붙어 해가지고 문재인 와이프까지 그 자식 새끼들까지 북한에 이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 기생했던 그 정권을 연장시켜 주는데 단 1cm라도 기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범재판소에 이거 세워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역사에 우리가 이걸 남겨야지 대한민국이 예. 이기고 승리하는 거지. 예.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면요. 그러면은 역사에서 우리 지는 겁니다. 이 전범재판소 평양에 반드시 전범재판소 세워야 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 몸담았던 사람들 전부 다 전범재판소에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국민들께서 예.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체를 예.
점점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사 우리를 이렇게 속였구나. 예, 예. 우선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어려운 데 대한 그게 불만이 늘어나고 예. 두 번째는 대북 정책 이런 게 보니까 계속 북한은 진짜 뭐 한 게 없는데 예, 예. 우리만 계속 뭐 해주려고 하는 이런 데서 야 우리를 속였다 이런 예. 게 그 점점 늘어나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제 느낌에는 급증하는 급증.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예. 한 20%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예.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한테만 잘 볼 생각하지 말고 예. 국민들한테 잘 볼 생각을 해야 국민들이 예. 실질적으로 생활을 향상시키고 예. 행복하고 예. 국민들이 좀 걱정 안 하고 예. 안거 나갑할 수 있도록 예. 안보도 확실히 튼튼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안보를 손발을 묶고 말만 위선적으로 인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권 뭐 예를 들면 이재수 장군 서대 얘기했지만은 예. 저런 식으로 억울하게 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 그 단초를 대통령이 제공할 정도로 예, 예. 국민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지금. 예? 그 어떻게 할 거냐 이 뒷감당을. 저는 아주 우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정직하라 이거야. 예. 제일 먼저 지도자의 제일 첫째 덕목은요. 예? 그 실전 리더십 이야기잖아요. 예, 예. 모든 세계 그 리더십 교범이고 실사례도 첫째 지도자의 덕목은 정직의 정직. 예.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속였다 예. 하는 순간에 리더십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 국가 최고 리더십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예. 대통령이 국민들을 계속 속였다. 국민들이 예. 인식하는 순간 그건 완전 허상이 되는 거죠. 예. 리더십이 완전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와해, 완전 스스로 예. 리더십을 와해시키는 행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드루킹으로 여론 조작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가지고 대충 무마하려고 했는데 예, 안 돼. 이게 그 이제 그렇게 대한민국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인데 예, 예, 예.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함부로 속이려고 생각해요? 예. 계속 속일 수 있다. 아, 그 처음에는 뭐 사기도 당할 수 있잖아요. 속이. 예, 예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적당히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냥 이거 책임지려면은 그 피로서 그 죽음으로서 책임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은 요거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전부 다 여적제로 처벌해야 됩니다. 국민이면 그때 뭐 국민 대통합 사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간첩입니다. 이게. 아무튼 우리가 단호하게 국민들이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이재수 그 사령관이 던진 메시지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밀리지 마라, 나라 뺏기지 마라, 목숨으로서 걸고 이거 지키자. 그 이야기 던지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몸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목숨을 던지는 그 이 장군이, 군인이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안 죽었구나 싶은 예, 예, 예. 그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이재수 사령관님의 그 다시 한번 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간절히 기도드리고 가족들도 가족분들께도 예.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께서 그 박지만 그 동기 육사 동기생 그 양반이 예. 빈소에서 그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했더구먼요. 예. 가족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예. 잘 챙기겠다. 예.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예. 예. 그 아무튼간 좀 그분들한테 또 힘을 좀 북돋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몇 분 했어요? 몇 분? 몇 분?